マスゲームという、ことなんですけども、私たちは昨日、着きまして1回こっちで練習させていただいて、非常にハードなスケジュールなんですけども、ここに集まった選手全員、いい緊張感の中で、やることができて非常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。いい経験をして、たくさん、土産を日本に持って帰りた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。以上です。예, 그동안 저희는 파주에서 지난 7일부터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선수가 참가를 못했었고 한 지금 여기에 온한 7, 8명의 선수 가지고 계속 훈련을 했었고 또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그동안 며칠 했는데 아주 많이 선수들한테 선수들의 장점들을 많이 파악을 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저희 한국 선수들 역시도 굉장히 지금 긴 시즌을 통해 가지고 몸도 많이 지쳐 있고 어려운 상태지만은 내일 경기를 좋은 경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선수들 본인들의 어떤 자신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작된 어떤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올림픽으로서는 한국으로서는 첫 공식 팀전 경기가 되는데요. 뭐 별로 준비한 기간은 짧지만요. 그건 뭐 이해가 되지 않고 내일 한일전에서 뭐 최대한의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경기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희 올림픽 팀이 첫 소집이고 또 저희 한국에서 하는 시합이고 또 한일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집중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또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은 많이 짧았지만 저희 선수들이 하나로 통틀어 뭉쳐서 내일 경기만큼은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.